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입니다. 와, 오랜만에 이 홍천 강에 나왔습니다. 혹시 이제 강바닥에 쏘가리라도 있나 하고, 원래 한여름에 나와야 되는데 한여름엔 워낙 바빠가지고, 오늘이 9월 6일인데요. 이 지역이 지금 아침 기온이 한 15도 고 이하로 내려가고 있고, 낮 기온이 한 24, 5도, 23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쏘가리가 있나 오늘 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이 스푼 루어를 가지고 합니다. 옛날 어릴 때부터 스푼 루어를 가지고 놀아서, 근데 잘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요즘 좋은 낚시들 많은데 제가 업그레이드를 못했습니다. 으쌰, 어우, 기회가 걸리겠다. 으쌰.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예전에 이 자리가 쏘가리 서식지였었는데, 요즘 뭐 이 주변에 공사하고 뭐 그러느라고 서식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안 해봤으니까. 아이고, 벌써 뭐 여기 얕은가 본데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고.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많은 걸리면 좋고. 달려오는 것도 없고. 깨끗합니다, 아주. 뭐 청태가 끼네, 청태. 벌써 청태가 낍니다, 청태. 고기가 뛰는데? 고기가 뛰는데? 지금 오후 3시. 어이, 이거 뭐 걸렸다. 이런 또 낚시도 없는데. 걸렸어요, 걸렸어. 월척이 아니고, 또 옛날 방식으로 해야 되겠네. 옛날에 이게 낚시가 바닥에 걸리면은 이렇게 해서 저 줄을 끝까지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떠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떠내려가라. 아니면 또아리를 틀어서 를 건져줍니다. 왜냐면 이쪽 방향에서 땡기다가 저쪽 방향에서 땡기면은 이게 풀릴 수도 있거든요. 낚시를 건졌나? 낚시 건진 것 같아요. 자, 낚시가 끌려옵니다. 옛날에 낚시 귀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어우. 자, 이렇게 낚시가 끌려옵니다. 지금 낚시를 하나
잊어먹지 않으려고 옛날 방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나 다시 찾았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해서 낚시 귀할 때 했었거든요. 뭐 요즘이야 뭐 그냥 끊어서 버리면 되지만, 그래서 한번 옛날 방식으로 이 낚시를 찾았습니다. 한 1000번 던지면은 하나 올래나? 1000번을 던져. 1000번을 던져. 내가 떠들어서 공이가 안 돼. 어. 그냥. 아, 요 앞에 저기 좀 뚝방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던져서 거기에서 멀리서 잡히게 해야 되겠다. 멀리서. 자, 갑니다. 이게 맛이 없나 본데요? 맛이 없어서 안 무나 보다. 아이고, 고기가 잡히면 좋지만 뭐 좋네요. 좋네요, 좋아. 어, 대어다, 대어. 아, 오늘은 그만하라는가 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도 하나도 못 건지고 맨탕 했습니다. 맨탕. 오늘은 맨탕. 어, 집에 있기 좀 저기 적적해가 따분해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홍천 강에 나왔는데 오늘 꽝 했습니다. 꽝. 어, 그래도 뭐 코로나 백신 맞고 지금 이렇게 해도 바람을 쐬니까 좀 개운합니다. 개운해. 으쌰.
자, 오늘은 철수. 아, 고기통도 가져왔는데 꽝이네. 아, 오랜만에 이 홍천강에 나와서 바람을 쐈습니다. 콧바람 하고 눈바람. 와, 귀도 상쾌하고 아주 상쾌한 그런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바람을 쐈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쏘가리 서식지였었는데 지금 이 주변에 뭐 도로 공사하고 뭐 그러느라고 지금 서식지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왔는데 꽝이고, 또 이 홍천 지역이 올해 큰 물이 하나도 한 번도 안 내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청태가 너무 많이 걸려요. 100% 거의 100% 청태가 걸리는 바람에 오늘 모든 거 포기합니다. 야, 모두들 건강하시고, 막힌 세상이지만 즐거운 일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m-hmm.